올해 첫 신비한 성경 인물 사전은요. 요한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비신자인 관우 작가가 이름을 안는 몇 안 되는 성경 인물이기도 하고요. 친구들 중에 보면 요한이는 정말 흔하게 요한이 많아요. 꼭 있어요. 네.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겠다며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정해왔습니다. 내 친구 요한이 웨이터예요. 네. 아, 또 시작. 또 시작했네. 네. 아니, 걔가 그 삶을 살아서 행복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애드리브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참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ohn the Baptist, 그다음 John the Apostle. 그러니까 Apostle John이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썼거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예. 이걸 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 John the Apostle, 그걸 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던 네. 네. 세례 주셨던 네. 그 세례 요한과 이 요한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러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렸다. 오. 그리고 제일 늦게 그 죽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어디 갈 때마다 보통 이제 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는데 근데 이 요한은 뭐였어요? 그러면 제자가 되기 전에는? 제자가 전에 그 어부였어요. 네.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다음에 요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십자가까지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 형을 당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 그래서 요한은 사실은 그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그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아무 사람이나 사실 형 집행장에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용기가 없죠. 아무나 못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간 통속으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을까 보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한은 이제 끝까지 같이 갔고 그리고 이제 요한의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죠. 아. 네. 사촌 관계이죠. 네. 그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볼 때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도 어느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상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 의지로 가도 거기 누구야 나와 그렇죠. 이러면은 쫓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뭐 이렇게 다 그 자매들이 갔어요. 여자분들이 맞아요. 갔었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를 붙이는데 네. 여기에서 이 사도는 어떤 사도라는 의미인가요? 개념은 어포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포슬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사도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생각나죠. 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은 계속 그가 쓴 그 책들 편지에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글들에도 나오지만 끊임없이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부정당했어요. 의심받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지. 거의 예수님과 동년배의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이 계실 때 물론 몇 번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바울이 되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에서 바울로 이렇게 개종되면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느냐 하면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러니까 그 일종의 살생부를 네. 네, 네, 들고 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땅에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거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들이죠. 사사받았다는 네, 그렇죠. 그런 의미.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그 공격 포인트였었죠. 이제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데 생각해봐라. 내가 누구에게 그 이렇게 불림을 받았느냐. 어떤 계기가 나에게 그렇지. 깨우침이냐. 네. 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스스로 자꾸만 편지를 통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구나 라는 소리가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의 성품은 어땠느냐. 사도 요한의 형제의 그 별칭 별명이 뭐였었냐면 우뢰의 아들이에요. 우뢰의 아들. 우뢰. 성질이 되게 안 좋았다. 아 요한이? 어. 왁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리에 뛰어간 사람이 요한인가요? 네? 예수님이 다시 아 그건 베드로. 베드로. 근데 이름에서 들었을 때는 뭔가 고요하고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우뢰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굉장히 그 과격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건요. 요한 1서, 2서, 3서가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후대에 요한계시록 쓰기 전에 썼던 그 세 개의 편지를 보면 다 사랑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가장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일 거다라고 추측하죠. 그렇게 다혈질이고 우악스러웠던 네. 사람이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모든 게 사랑 사랑이 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 인물이기도 하고 한편 부러운 게 그만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는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요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요한을 그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세 번 물으시잖아요. 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따가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쟤는 어떻게 될 건데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물어보니까 그 부담스러우면 그러잖아. 아, 쟤는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 사람이 살아있든 죽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요한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 진짜 어렵게 어렵기도 하고 요한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호해주고도 싶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귀여운 다혈질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가장 가슴 찡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부분인데 그 어머니께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지정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러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요한이 제일 늦게 죽어요. 어떻게 왜냐 어머님은 모셔야 되니까. 이 성경을 통틀어서 진짜 제일 뜨거운 매력적이죠. 뜨거운 사랑을 받은 네. 인물이네요. 네. 와. 그래서 어머니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모야. 근데 그 어머니를 끝까지 예수님 대신 모시고 살면서 다른 형제 사도들이 같이 있었던 12명의 사도 중에 다 순교를 해서 죽잖아요. 그죠? 예. 뭐 목이 잘려 죽은 제자도 있고 성경에 보면 막 그 거꾸로 십자가 베드로 같은 경우 거꾸로 십자가 애매들 사실 요한이 제일 끝에 죽어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그 반모스라 그러죠. 거기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이제 받아서 환상으로 보고 쓴 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 책을 남기고 마지막에 죽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사람들도 다 굉장히 그 안타깝지만 모든 형제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끝에 그치. 죽어야 되는 그 근데 그가 죽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 막 무슨 막 그 신비롭고 뭐 거룩하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뜨거운 피를 가졌던 사랑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은혜로워요. 내 모습이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요한은 되게 매력적인 사람 중에 성경 중에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잖아요, 그죠? 막 다혈질적이지만 또 되게 순박한. 근데 요한은
굉장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 알았어. 저도 비중 있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오늘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 시대를 살았던 네. 누구? 세례 요한. 아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세례해 주시.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 6개월 전에 태어난 예,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삶 자체가 그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와일드였어요. 왜냐하면 윌더니스에서 광야에서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역청 그 당시에 그 석청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꿀 그 벌꿀을 먹어가면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오신다. 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선포하고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으니까 심판의 날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아. 은쟁반에 얹혀져서. 유명한 또 성경 가운데 하나의 그렇죠. 에피소드죠. 자 오늘 신비한 성경 인물 사전을 통해서 박태남 목사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요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었죠. 하지만 네.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잘 몰랐었는데 베드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네 요한의 근데 어떤 거의 신약 중에 제일 많이 썼을걸요? 이분 책이 사실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부분을 썼고 사도 바울이 사도 행전도 썼고 사도 행전은 누가가 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중요해. 나 가만히 있잖아 지금. 아니, 요한복음. 요한복음. 요한 1, 2, 3.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다섯 권 썼죠. 많이 썼죠. 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13권. 보통 이제 성경 통독하면 이제 많이 읽는 부분들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거. 예,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그러니까 편지에 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쓴 편지 혹은 교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읽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고요. 누가가 두 권, 누가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마태복음이 마태가. 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러니까 성경 인물 사전이 저희가 이렇게 다뤄보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쭉 읽을 때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기억하기도 힘들고 그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작은 챕터들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때 이렇게 큰 틀에서 인물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읽는 요한 1, 2, 3서 그 이해가 사랑의 달라져. 기쁨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한 1서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